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4월 28일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1시 부근인데요.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고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약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업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녹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제 코스피 0.8% 그리고 코스닥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전반적인 현황판부터 한번 같이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특징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상당 부분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 매도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한쪽은 또 FOMC 회의 관련돼서 관망세가 상당 부분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악재 뉴스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제 양일간의 FOMC 회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초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말에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FOMC 회의를 해서 그 안에 의원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또는 의견들이 증시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관망세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국내 증시도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우리 예상치를 부합하는,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상대로 이제 B2B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DRAM이라든지 또는 NAND에 대한 부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대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신 현재는 시장에서 관망세 내지 외국인들이 이끌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공백,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전일 봤던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렇게 양일간 미국 FOMC 회의 일정이 열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얘기에 좀 더 집중하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뭐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미국 증시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의 실적도 매출이 34%가 점핑, 점프 올랐다는 거죠.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1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4월 27일 날 발표가 됐던 것이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는 나타났지만, 시장은 지금 오히려 보합권역에 대한 움직임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현재는 관망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예,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금까지 시장 올려왔던 유동성이 혹시나 꺾일까봐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일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일단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적인 움직임이 끝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우상향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문제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은 총 세 가지 정도
얘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많은 기업들, 전환사채 발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대차잔고가 최근 들어서 급증했던 기업들은 또 공매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대차잔고가 일단은 급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려감이 작용하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는 또 기간수급이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타나든지 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 그런 기업들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일단은 우리가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뒤에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고 4월 24일자 기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공개 방송에도 한번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한 비판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글을 요지는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잔액이 뭐 12,000원, 만원이다. 근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라면 이 만원에 대한 20%에 대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공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부분에 확정 이익을 하는 부분이다. 뭐 그런 요지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신 분은 그 세력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또는 아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진행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소 때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다가 우리가 나중에 상장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환사채에 대한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 최소 100% 이상은 노리고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제의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가까이를 제의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재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는 한 100%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20% 먹을 것 같으면 전환사채를 하지 않죠. 회사채에 대한 이자만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행잔액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고, 적어도 최소 50% 이상에 대한 발행잔액과의 차이가 현재 주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일부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대차잔고에 대한 급증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차잔고가 급증했던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보시면 일단 코스피 200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대차장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카카오라든지 또 현대중공, CJ, CGV, 뭐 하나시스템,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LG디스플레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보면 잔고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고가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기간 수급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자의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화가 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가 꾸준히 뭐 반도체가 부족 사태다, 전기전 업황이 좋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 또 2차전지 시장이 업황이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게 누구였죠? 결국에는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상당 부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동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 이 기간 수급이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을 지금에 와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외국인들의 2주간 매도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카카오, 기아, 삼성 SDI, 셀트리온,
최근까지 상당한 신고가를 가졌던 종목군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CJ, 원익IPS, 셀트리넬스케어, 컴투스, 아프리카TV,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 최근까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갔던 기업들입니다. 기관에 대한 매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카카오, 셀트리온 순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신고가를 가고 있거나 또는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런 얘기들을 가장 먼저 앞서서 했던 것은 언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돼가지고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 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진짜 신뢰를 하려면 그 전부터 이런 얘기는 해줬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고가 권역에 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매집을 하는 종목군 위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오른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을 실제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뭐랄까 앞뒤 다른 언론의 그런 보도를 보면서도 조금 좀 씁쓸한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현재 이 기관의 매도를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매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연기금이라는 거거든요. 그 연기금이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로 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남 탓을 하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결국에는 기관 수급 안에서도 연기금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또 정부에 대한 연기금이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괜찮느냐? 우리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심리는 모두 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종목군들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런 조정 구간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건전한 조정의 일부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연기금이 상당히 보고 싶은 그런 하루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뭐 하락을 하니까 또 가족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하신 분들은 야 어떡하냐 이렇게 하락을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하락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하락은 연속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30%씩 빠졌던 날도 있고 심지어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겨내 왔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매수를 했던 분들이 저희 방에도 계시고 저도 그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카카오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죠. 그 이후로 지금 5배 올랐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다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염려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짧은 말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장 관심있게 또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요. 디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보합권 움직임인데 긍정적으로 봐보겠고요. 3ETHK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에 자동화 장비 기계업종이 달라진 모습인데 실적 괜찮거든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오로라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12,000원, 11,500원대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매수밴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로 판단하고 지적재산권이나 완구 판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앞두고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S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